그래서 캐릭터는 외계인인데, 외계인이랑 그래서 크게 뭐 달랐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순수하게 캐릭터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좀 그 뭐랄까,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고, 또 눈물이란 감정을 포함한 뭐 슬픔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기쁨, 사랑, 그런 것들을 지구에 와서 느끼는 인물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실제로 장근석의 삶에서도 되게 이런 것들이 소중하고 또 잘 느껴지기도 했고 더욱더 정말 나도 이런 감정들을 더 많이 느껴보는 것이 앞으로 내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동생이란 캐릭터가 지구인들하고 친해지면서 여러 가지 정도 만들게 되고 사연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참 순수했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기 시작했고 가장 가까운 캐릭터는 아무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여줬던 모습이 강했던 엘리아스의 공샘의 모습이 딱 그 스무 살 때 제 모습을 잘 표현해도 캐릭터에 잘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동생과 승사의 장근석이 아주 솔직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황진이의 은호라는 역할도 저한테는 굉장히 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인물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캐릭터는 굉장히 좀 하면서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애정도 굉장히 많게 했어요. 평소에도 일본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특히 요즘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면서 항상 그 TV를 통해서 뭐 컴퓨터로 이제 일본의 드라마들을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마츠모토 준이라는 친구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동안에 했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각 캐릭터가 굉장히 좀 분명하게 표현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저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연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가슴에도 불구하고 노래도 잘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같이 연기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선배 배우들 중에서는 와타나베 켄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그 혼이 담긴 눈빛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었고 아시다는 기억이라는 영화에서도 어떤 감성적인 면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잘 표현을 하시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과도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연찮게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좀 무겁고 그리고 또 진지했었고 그런 역할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쾌동길동에서도 그랬었고 베토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20대의 초반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20대 중반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20대 초반의 감성에서 굉장히 귀엽고 솔직하고 명랑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힘도 좀 많이 풀고 정말 그 23살의 장근석과 비슷한 모습을 뽑아낼 수 있는 캐릭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되게 귀여운 사랑과 연애를 하는 젊은 친구의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항상 그 다른 분들의 연기나 다른 그 필름들과 드라마를 보고 나서 참 저한테는 배울 점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아직도 카타르시스가 가장 강하게 왔던 작품은 이병헌 선배가 출연하셨던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였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 참 눈빛 하나로 모든 감정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병헌 선배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탄을 많이 했었고 저도 굉장히 희열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런 작품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말고 조금 나이 더 먹으면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영화와 그 눈빛이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되게 어려운데요. 글쎄요, 뭐 비슷한 그걸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고 감정 소통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와 비슷한 직업은 그와 비슷한 직업이 없잖아요. 근데 배우랑 비슷한 직업이 아 어렸을 때 꿈이 있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좀 쳤었는데 그때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하면은 정말 피아니스트로서도
요즘 장래가 밝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한번 피아니스트가 정말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그 성격이 약간 좀 세밀하다고 해야 되나 좀 여성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뭔가 어떤 직업을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를 공유하는 공예가 좀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의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상을 해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도 제가 선택한 일이고 제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데뷔한 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했던 드라마 캐릭터들도 있었는데 안 해본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20대 초반의 제 나이에서 해보지 않았던 좀 도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적인 머리들도 많이 해보고 싶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머리를 좀 기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길러보고 사실 지금도 자르고 싶어서 계속 불편하긴 한데 한번 기를 수 있는 데까지만 길러보고 예정입니다. 일본어를 공부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신다면 스쿠시답게 많이 잘하진 않고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 일본인 선생님이 가르쳐주시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하루에 계속 통화를 하면서 코드킹도 하고 일주일에 수업도 두 번씩 저희 작업실에서 같이 수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재밌어요. 또 드라마나 음악을 계속 틀어놓으면 일본어가 어느 순간부터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들도 있고 그래서 현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저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좀 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없어서 학교 생활 이외에 작업실에서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뭐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워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 해도 하루가 거의 다 가요. 일주일이 되게 빨리 지나요. 근데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크게 보수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경을 초월하고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도 이제 비슷한 얘기로 떨어져 있는 장거리 연애라고 하나요? 그런 연애를 한 3년 가까이 해봤던 적도 있어요. 첫사랑이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리는 거는 조금 기다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서로의 마음이겠죠. 네, 근데 그런 한국인, 일본인 그렇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사실 일본인 여자친구 만나보고 싶기는 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일본어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여자친구를 만나면 일본어가 빨리 늘 거라고 하는데 저는 빨리 늘고 또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행복합니다.